여러분들 잠 편하게 주무시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잠을 잘 자고 깊이 잠을 잘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죠. 자, 숙면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바로 숙면을 위한 호흡법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호흡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숙면을 위한 호흡법으로서 그 호흡법에다가 어떤 것을 어떻게 같이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숙면을 위한 호흡법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잠에 대한 이야기 조금 다시 한번 드리면 정말로 중요하죠. 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일단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가 잘안 된다. 아시죠? 여러 가지 제가 다른 그 영상으로 많이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면역력이 떨어진다.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 뭐 그래서 숙면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숙면을 위해서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걸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막 카페인과 관련된 연구. 그 다음에 또 멜라토닌, 세로토닌. 낮에 햇빛을 보면서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햇빛에 이런 빛 공해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숙면을 이루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도 숙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꼭 이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뭐냐? 숙면을 위한 강력한 효과가 있는 호흡법입니다. 사실 호흡은 뭐 많이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심호흡 하면 됩니다. 복식호흡. 다 아시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에다 올려놓고, 숨을 한번 쉬어봅니다. 숨을 쉬었을 때, 들이마실 때 배가 쑥 나와야 돼요.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내쉴 때 배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누워서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한 손은 가슴에 대고, 한 손은 배에다 대고, 배가 쭉 올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후 내쉬면서 가라앉는 거죠. 이러한 심호흡을 천천히 하시는데, 보통 들이마실 때는요, 한 2, 3초 정도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1초 참았다가, 내쉴 때는 아주 천천히 내쉬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근육 이완이 더 편하게 될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내쉴 때는 한 10초 이상, 20초 이상 하면 좋고요. 자. 거의 20초 됐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조금씩 길게 내쉬는 걸 합니다. 이런 호흡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몸에 냈을 때는데 이때 한 가지 더 해주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것이 자기암시라는 거죠. 나의 몸과 마음에 긴장이 쫙 풀리고 있다. 내 몸속의 근육들이 완전히 쫙 힘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온몸의 근육이 힘이 쫙 빠지면 나도 모르게 몸이 쫙 가라앉으면서 잠이 솔솔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암시를 되뇌이면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냥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호흡은 똑같이 합니다. 손을 이제 하는 거는 연습을 하는, 이게 손을 올려놓는 거고요. 실제로 할 때는 손을 좀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다리도 탁 편하게 누우신 다음에 호흡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내쉬면서 내 몸에 있는 근육이 힘이 쫙 풀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시는 겁니다. 전 지금 생활하면서 하니까 자꾸 힘이 쭉 처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몸의 긴장을 푼다. 내 몸의 근육이 힘을 뺀다는 암시를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 평소에 호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몸의 근육 긴장을 암시를 통해서 빨리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리고 마음은 이미 숙면을 할 준비가 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 번 정도 호흡을 하시다 보면 거의 10분 정도 시간이 지날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분이 지나기 전에 잠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잠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호흡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심호흡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푼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자기 암시를 통해서 몸을 풀어보세요. 자, 이게요, 왜 도움이 되냐면,
호흡 천천히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뇌파가 파랗게 바뀌어요. 알파파로 바뀌어요. 이 알파파로 바뀐 순간에 자기 암시를 하면 진짜 나의 잠재의식 속으로 암시가 들어가면서 몸의 긴장을 확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한번 꼭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 숙면 잘 취하셔서 건강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